그날 밤 태아씨는 자정이 넘어서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여태 뭘 하다가 이제야 퇴근을 한 걸까요? 바로 그때. 여보. 아니 왜 안 자고 있었어요? 아니 내가 그래도 명색이 의사 사모님인데 한도축을 할 말이 들어야겠냐? 어? 아 진짜 친구들한테 진짜 쪽팔려가지고. 아. 아니 그 한도를 5천만 원으로 올린다는 게 깜빡했네. 아, 미안해요. 아 여기 여기. 느닷없이 아내에게 쇼핑백을 건네는 태아 씨. 오빠, 진짜 고마워. 진짜 나 먼저 자러 갈게 오빠. 돈을 보자 은미 씨의 태도가 180도 바뀝니다. 남편이 무슨 돈 나오는 자판기도 아니고 참 너무하는군요. 한 달 후 은미 씨는 새로 이사할 아파트를 둘러보고 있습니다. 아, 네 실장님. 이거 소파랑 테이블 이런 것 좀 빨리 치워주세요. 공사 좀 해야 돼서. 네. 네 알겠어요. 그때 누군가 아파트를 찾았는데요. 사모님 여기서 뭐 하세요? 저 여기 미리 인테리어 좀 하려고요. 아니 사장님께서 계약금을 안 보내줘서 파기된 지가 언젠데요? 제 남편이 돈 아직 안 보냈어요? 네, 안 보내주셨어요. 어? 모르셨어요? 진짜 아예 안 보냈어요, 아직도? 네. 은미 씨도 모른 사이 아파트 계약이 파기된 모양입니다. 곧바로 남편 태아 씨의 병원을 찾은 은미 씨.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병원이 조용합니다. 태아 씨도 자리를 비웠는데요. 바로 그때 병원 한편에서 인기척이 들려옵니다. 병원을 뭘 가르켜? 환자들을 모아놓고 강의 중인 태아 씨. 그런데 강의 내용을 우연히 엿듣게 된 은미 씨가 다시 태아 씨의 방으로 향합니다. 대체 뭘 찾는 걸까요? 그때 바닥에 떨어진 서류 한 장을 발견한 은미 씨. 표정이 심상치 않습니다. 그녀가 이토록 놀란 이유는 무엇일까요? 야, 그 환자분들 관리 좀 잘하고 그러면 좀. 여보! 아니 이거 뭐 하는 거야 지금? 오빠야말로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나한테 설명 좀 해줄래 제발? 어? 아니 뭐가요? 이 의사 면허증 말이야. 은미 씨가 내민 건 태아 씨의 전문의 자격증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자격증에 붙어 있는 사진이 태아 씨가 아니었습니다. 오빠 진짜 의사 맞니? 어? 아, 내가 좀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미안해요. 아니 오빠. 오빠 어디 가? 아 저기 신경의사 좀 어떻게 좀 해봐요. 아니 저기 사모님 일단 진정하신 거. 네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야. 넌 그냥 입 닥치고 있어라 제발. 어? 여보 진정을 해. 설명을 해.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하라고. 아니, 두 사람은 대체 무슨 일을 꾸며왔던 걸까요? 이야기는 2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당시 태아 씨는 작은 병원에서 일하고 있었는데요. 누구지? 병원을 찾은 누군가를 보고 입이 쩍 벌어진 태아 씨. 그의 이상형이었습니다. 아, 어떻게 오셨죠? 제가 뭐 좀 도와드릴까요? 고마워요. 저 원장님 와이프예요. 아, 예. 아, 몰라서 죄송합니다. 예, 나오실 거예요. 여보, 오빠. 밥 먹었어? 먹었지. 마흔을 바라보는 나이에 변변히 연애 한번 못해본 태아 씨는 자신보다 키도 적고 나이도 많은 원장님이 이상형의 여자와 결혼했다는 사실에 크게 낙담을 하게 됩니다. 나도 미녀랑 결혼하고 싶다. 형수에, 뭐 그렇게 혼자 중얼거려요? 여자들은 의사라면 다 좋지? 당연한 소리 아니에요?
나도 병원에서 일할 거면 의사가 됐으면 좋았을 텐데. 자신이 연애를 못한 게 모두 직업 때문이라고 생각한 김태하. 놀랍게도 그의 직업은 의사가 아니라 물리치료사였고 이름은 김찬우였습니다. 사실 씨는 정형외과 의사가 아니라 물리치료사였습니다. 이 다소 개성적인 외모 때문에 여성들에게 인기가 없었던 씨는 30대 후반이 되도록 연애 한번 못 해본 남자였는데요. 그런 그에게는 절실한 꿈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미녀와 결혼을 하는 것이었는데요. 같은 직장에서 일하고 있었던 간호사 씨는 씨의 이런 점을 알아차리고 이를 이용하기로 합니다. 김쌤, 내가 예쁜 여자랑 결혼도 하고 돈도 많이 벌게 해줄까? 해주지 무슨. 아니 솔직히 신쌤도 나 별로 안 좋아하잖아. 내가 대사 만들어줄게. 뭐? 어떻게? 신혜린의 계획에 따라 김찬우는 먼저 대출을 받아 병원을 차릴 자리부터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저희 원장님 되실 분이에요. 반가워요. 네, 반갑습니다. 저기 여기. 신혜린은 평소 알고 지내던 정형외과 의사를 김찬우에게 소개해 주었는데요. 그는 돈을 받고 전문의 자격증을 빌려주는 불법 의사였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타인의 전문의 자격증을 빌려 불법으로 병원을 차릴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김찬우는 전문의 자격증을 빌려준 의사와 동일한 이름으로 개명을 해서 주위 사람들의 의심을 피했는데요. 불법으로 세운 병원을 통해 이들이 노린 건 역시 불법 환자들이었습니다. 보험 가입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다고요? 4년 정도 됐어요. 그래요? 입원은 얼마나 하고 싶으신데요? 저요? 뭐 스님께서 진단서 잘 끊어주시면 365일도 좋죠. 저기 보험금 좀 많이 받게 해주세요. 제가 이 진단서 잘 쓰는 걸로 이쪽 분야 최고입니다. 걱정 마세요. 과거에 보험 설계사로 일한 경험이 있는 간호사 씨는 씨가 의료 행위를 할 줄 모르니 아예 이 보험 사기 전문 병원을 차릴 작정으로 이 같은 일을 꾸민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환자들에게 거액의 돈을 받고 허위 진단서를 써줬고 환자들은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부당하게 타냈습니다. 그리고 둘은 그 수익금을 나눠 가졌고요. 두 사람은 진짜 환자를 받으면 정체가 탄로 날까 봐서 이 소위 나이롱 환자만 받는 철저함까지 보이기도 했는데요. 그렇다면 은미 씨는 왜 젊고 잘생긴 남자들을 맞하고 김찬우를 택했던 걸까요? 나 속옷도 사줘. 쪼잔하게 왜 이래? 왜 된장이야. 너도 어찌간이라, 어? 남자 등골 빼먹을 생각 그만하고 정신 차려. 재력 있는 의사만 사귀던 은미 씨는 지독한 속물근성 때문에 번번이 남자와 헤어졌는데요. 집에서 가만히 있어 안 돼. 찾아 있는 애들 찾아야겠어. 아름이 씨? 드디어 찾았다. 내 이상형. 남자의 재력으로 마음껏 돈이나 쓰며 살아볼 생각이었던 은미 씨는 미모의 여성은 꿈꿔보지 못했을 법한 못생긴 남자를 찾아 나섰던 겁니다. 여자의 미모에 사로잡혀 쩔쩔매는 못난 남자 말입니다. 결혼 후 아내가 한 달에 무려 이 3, 4천만 원씩 쇼핑을 즐기는 등 사치가 심해지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씨는 병원 의료기기 임대료며 대출금까지 경제적인 문제가 커졌음에도 이를 아내에게 털어놓지 못했고 수차례에 걸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결국 돈 문제가 커지면서 아내는 모든 진실을 알게 됐고 사기 결혼을 주장하며 혼인무효 소송을 해 승소를 하게 됩니다. 또한 씨의 이 불법 병원을 의사협회와 보험사, 경찰서에 신고도 했는데요. 결국 씨는 징역 3년형을, 씨는 징역 1년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그리고 의사 면허증을 빌려준 의사 역시 2천만 원의 벌금형에 의사 면허가 취소되는 처분을 당하게 됩니다. 잠깐만. 여보, 그래도 나 사랑한 거 맞죠?
내가 이상형이라면서. 잘 봐봐. 어? 사람 이거 안 나? 아 진짜 사기꾼 같은. 아. 신경사 신경사 어떻게 좀 해줘봐. 어? 아 진짜. 원장님 때문에 다 망했잖아요. 어디서 적도 눈을만 나고 지금. 아! 탐욕을 위해 불법 행위를 저지른 김태하와 신혜린. 그리고 결혼에 있어 사랑보다 돈이 목적이었던 안은미. 진실하지 않은 방법으로 얻은 이득은 머지않아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린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